녹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고색 기록이 있고요. 산림경제, 임원 16지, 농점회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녹두를 잠깐 삶아낸 물을 물에 꿀을 타다 마신다. 색상이 푸르고 맛이 담백하다. 위 열을 제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녹두를 잠깐 삶아낸다. 2. 녹두 삶은 물에 꿀을 타서 마신다. 색상이 푸르고 맛이 담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녹두차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녹두를 먼저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잠깐 삶아 녹두를 건져내고 그 물에 꿀을 타서 마신다. 색이 푸르고 맛이 맑고 위의 열을 풀어준다. 증보산림경제 있고요. 조리법 1. 녹두를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삶는다. 2. 녹두를 건져내고 녹두 삶은 물에 꿀을 첨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점회유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녹두차 만드는 방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녹두를 살짝 삶고 그 물에 꿀을 타서 마신다. 빛깔이 녹색이고 맛이 깔끔하며 위의 열을 내린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녹두를 살짝 삶는다. 2. 녹두를 삶은 물에 꿀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